경북일보TV 뉴스 브리핑입니다. 2023 안전골든벨 경상북도 어린이 퀴즈쇼 경산예선이 4년 만에 대면 퀴즈 대결로 돌아왔습니다. 경북 안전골든벨은 그동안 코로나19 영향에 비대면으로 이뤄졌는데 올해부터는 경산예선을 시작으로 경북 각 지역에서 대면 퀴즈 대결로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날 경산예선전은 퀴즈쇼에 출전한 학생들과 인솔교사 학부모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본 행사에 앞서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 생활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학생들의 긴장을 풀기 위한 마술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본격적인 퀴즈 대결이 시작되자 학생들의 눈빛이 바뀌며 안전 퀴즈가 지나갈 때마다 틈틈이 쌓아온 안전 지식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열띤 퀴즈 대결을 펼친 끝에 옥곡초등학교 어민준 학생이 경산예선 골든벨을 올리며 금상을 차지했습니다. 그 제가 1등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부모님께 많이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많이 공부해서 준결승전에서도 좋은 결과 있도록 노력할게요. 4개의 답 중 아쉽게 하나를 적지 못한 정혜원 학생은 은상을 차지하며 다음 대회를 위해 굳게 다짐했습니다. 2등에서 아쉬운데 그래도 상 타서 좋아요. 집에서 열심히 공부할 테니까 준결승에서 다시 도전할 거예요. 2023 안전골든벨 경상북도 어린이 퀴즈쇼는 경북 각 지역에서 예선을 통과한 30명의 학생들이 경북 4개 권역의 준결승을 치른 뒤 연말에 왕중왕전을 통해 최후의 1인이 가려집니다.